이번에는 예, 직선을 갖고 반개를 갖고만 연결을 한번 해보는 걸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예, 요 홈, 예, 홈에 요 볼록 튀어나온 요 부분을 이렇게 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네. 두 개를 맞췄을 때랑 좀 다른 점은 이거를 수평을 같이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공을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공이 이렇게 가다가 얘는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떨어지겠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예, 이렇게 가다가 아니면 아, 반대로 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떨어지거나 네, 똑같이 네. 만약에 공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떨어지겠죠. 여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수평을 좀 맞춰주는 게 훨씬 더 공이 움직이는데 좀 더 편하다. 이렇게 이렇게 예. 어,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직선은 예,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하셔도 되는데 난 이걸 하기 싫다 할 때는 이렇게 기둥을 하나 만들어 주셔서 기둥 위에다가 이렇게 눌러주시고 준비된 공을 이렇게 예,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좀 더 공이 좀 더 잘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